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가요?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그럼 나오TV와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경제적 자유인공지능 나오TV입니다. 오늘은 앨리스 현임의 부동산 투자로 진짜 인생이 시작됐다 책에 대한 북튜브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먼저 클릭하시고 보세요. 오늘의 주제는 1장에 나와있는 나는 왜 임장의 여왕이 되었는가 이 편입니다. 두려움을 딛고 시작된 부동산 투자. 저자는 퇴사 후 전업주부로 생활한 지 1년이 지나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떤 일을 해야 즐겁게 돈을 벌 수 있을까? 타인에게 노동력을 달아서 돈을 버는 일은 가장 먼저 배제했습니다. 직장 상사의 눈치를 보며 전전긍긍하는 삶은 다시는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럼 사장이 되어야 하는데 장사를 해야 하나? 전문직 자격증을 따야 하나? 수많은 고민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책도 읽고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저자는 오랜 친구를 통해 처음 접하게 된 경매를 새로운 시각으로 갈아보게 되었습니다. 경매는 빨간 딱지, 라는 이미지 때문에 험하고 질이 좋지 않은 일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과연 해낼 수 있을지 두려움이 저자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 제약이 많았던 저자에게 시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매력적인 직업이었고 1년에 한 채만 낙찰받아도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저자는 결정한 일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생각보다 긍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한다고 합니다.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걱정보다 어떻게 잘 되게 만들까 집중하는 데 에너지를 쏟는다고 하지요. 물론 처음부터 이런 무한 긍정의 태도를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힘들었던 직장 생활은 차치하고 결혼 생활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과의 불화로 많은 상처를 받았고 그 불화의 원인은 사업. 돈이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던 중 시크릿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자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진정으로 원하면 얻어질까? 우주의 끌어당김의 법칙이 존재할까? 막대한 불을 부르면 부가 오고 행복을 부르면 행복이 오는 걸까? 그래야 믿어야 본전이니 한번 해봐야겠다고 저자는 생각했습니다. 매일 한탄하며 남편을 탓한들 저자 삶에 무슨 발전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쇠는 저자가 쥐고 있었습니다. 절망과 희망의 차이는 백지장 한 장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저자의 선택이었음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나자 저자는 마음이 한결 가볍고 편안해졌습니다. 책을 읽은 후 A4용지를 한 장 꺼내 저자의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의 사진을 한 장 붙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행복하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다. 라는 문장을 적었습니다. 종이를 방문에 붙이고 매일 아침 베란다 창문을 열고 외쳤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한 표정을 짓고 행복한 상상을 하면서 부정적인 사고를 긍정적인 사고로 바꾼 그 순간 놀랍게도 에너지가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시기적절하게 맞아떨어진 인생의 터닝포인트였다고 합니다. 새로운 직업을 선택했고 마음가짐도 무한 긍정으로 돌아섰으니 앞만 보고 달릴 일만 남았습니다. 우선 집에서 가까운 경매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경매 기초반 수업을 시작으로 저자는 부동산 투자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이들을 재우고 밤 10시부터 경매 물건을 검색했습니다. 관심이 가는 물건은 4-5건 선별해서 일주일에 한두 건씩 임장을 나갔습니다. 임장을 나가는 날이면 아침 일찍 김밥 한 줄과 물을 사들고 관심 아파트 위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유치원 하원 시간 전까지 주어진 짧은 시간 내 가급적 많은 곳을 다녀야 했기에 식당에서 밥을 먹는 건 탈취였다고 합니다. 몸은 힘들어도 마음이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당장 돈이 되지 않아도 분명히 가까운 미래에 돈이 되리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저자는 그렇게 부동산 투자 시작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필자는 이번 내용을 보면서 보통 많은 사람이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이론은 어느 정도 알고 있어도 실전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막상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자처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경매 수업을 듣고 실제로 물건을 검색하고 임장도 다니면서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간다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액 역시도 소액으로 시작할 수 있는 메리트가 경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드리는 말씀이지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계속 도전하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단 부동산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에 적용되는 위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중에서 잘 가르치는 경매 수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경제적 자유 채널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받고 시작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경매 투자를 하고 낙찰을 받으신 분들이 계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소통하고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